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지금 혹시 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템파 시네룩스 21 하이탑이라는 숄더백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일단은 제가 이 가방을 개봉을 해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가방을 FX6를 넣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한번 같이 넣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템파 가방의 외부 구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방의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위치해 있어요. 손잡이의 두께가 상당히 두터운 편이고요.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분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를 할 때는 이 벨크로를 잠가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손잡이를 이어주는 선의 두께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독특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의 쇠덩이가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요. 이게 그냥 디자인이 아니고 쇠예요, 쇠. 그래서 상단에서 주어주는 충격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쪽에 보이는 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 옆면까지,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방 상단을 지붕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크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크는 손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자크가 YKK 브랜드의 자크가 들어갔네요. 이게 아마 자크 중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닫을 때 이 자크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크를 좀 디테일하게 봐보면 이 자크가 만났을 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쪽 구멍을 이용해서 아예 가방을, 아예 지퍼를 잠글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고리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없어요. 대신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어깨 스트랩 이렇게 다는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서 있는 고리이겠죠? 이 고리는 이따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호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쪽에 이 소재는 아마 이게 방수가 되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네요. 이쪽에 보니까 여행용 캐리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잡이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방의 옆면인데요. 옆면에 보시면 여기에도 손잡이가 있고요. 반대쪽 옆면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들 때 사용하는 손잡이겠죠? 그리고 다시 옆면을 봐보면 지금 이렇게 또 자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내부 수납 공간이 보입니다. 이 안쪽의 재질도 뭔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막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니고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의 자크가 완전 개방이 안 되는 형태예요. 이쪽에 자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반 정도만 개방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물건이 쏟아질까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밥만 열 테니까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과 동일합니다. 이런 곳에 뭐 얄쌍한 악세사리들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방의 전면에는 이렇게 템파의 로고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자크가 위치해 있고요.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크가 두 개 있네요. 이렇게. 다행히도 전면은 거의 완전 개방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100% 완전 개방은 아니고요. 한 요 정도에서 이 자크가 끝나요. 그래서 열었을 때 요거는 괜찮네, 요쪽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았던 그 소재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주머니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쪽에 명함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쪽 면과 이 뚜껑 사이에 또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니까 여기에 또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카라비너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기증품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안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이게 손을 넣어 봤을 때 이 사람의 손바닥 이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제품들은 넣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다가는 뭐 여권이라든지 좀 얄쌍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뒷면을 봐보면 뭐 별건 없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행용 캐리어 손잡이에 꼽을 수 있는 이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색상은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포인트로 이 철판을 블루 색깔 이런 계열로 처리를 해놨네요. 자, 이제 가방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볼 건데요. 그 전에 가방을 우선 열어야 되겠죠? 자, 이 가방은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활짝 열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열렸을 때 모양이 반듯하게 네모난 모양으로 잡아주네요. 마치 안쪽에 어떤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아마 이 모양을 잡아주는 게 이 쇠판 있죠? 이게 이쪽까지 라운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티션들이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상단부에는 옆면에 있던 그 소재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부드러운 소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쪽에 쿠션 보이시나요? 쿠션의 두께가 이쪽에 요만큼, 이쪽에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옆에도 지금 보시기에는 그렇게 두껍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로 눌러보면은 꽤나 도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뭐 구성품이 있는데 아 이거 그거구나. 어깨 스트랩. 일단 안쪽에 어깨 스트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들어가 있는데 묶여있네. 여분의 파우치처럼 보여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하나씩 볼까요? 파란색부터 볼게요.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찍찍이로 열리네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삼중으로 찍찍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안쪽에 뭔가 귀중품,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수납하는 용도로 있는 파우치 같고요. 이번에는 요건데 여기 이렇게 자크가 있네요. 자크 안쪽에는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 겉면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회색과 요건데 이것도 뭐 파란색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리뷰를 보니까 이거를 아이패드 같은 거 요거 있죠? 요 아이패드를 이런 식으로 감싸가지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딱히 뭐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안쪽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무슨 베개 같은 게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치를 내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 아이콘 모양을 보니까 렌즈를 받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시네마 카메라들은 이 렌즈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션이 렌즈 서포터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자크가 있어요. 이 자크를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스티로폼이 보이네요. 그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털어주는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쪽이 더러워질 테니까 이 커버만 떼가지고 뭐 빨래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무슨 검은 색깔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이 전부 다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뭐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가죽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버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시네마 바디를 놓을 때 이쪽은 렌즈를 받친다 치면 요거는 이제 바디 자체가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파티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리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위치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카메라 사이즈에 맞게 이거를 배치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부가 복잡하니까 저는 일단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중앙에도 이렇게 파란색 파티션이 여기 끝까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칸 분리를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벨크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면에도 벨크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네마 카메라를 넣고 만약에 자리가 남는다면 이쪽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주는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도 무슨 뚜껑처럼 이렇게 파티션이 위치해 있는데 이걸 좀 살짝 옆에서 보면은 아래까지 바닥까지 다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딱 열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여분의 렌즈들 있잖아요. 렌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렌즈 자리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다가는 뭐를 넣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V배터리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딱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닥면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리고 이 옆에 봐보니까 여기도 벨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아, 뭔가 수납 공간인가 했더니 그냥 안쪽에 스티로폼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스티로폼이 그 내구성이 무한은 아니잖아요. 폼이 많이 죽었다 하시면 이 스티로폼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벨크로 되어 있고 열면에 스티로폼 들어있겠죠. 자, 내부 공간은 이렇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찍고 있는 저 FX6를 실제로 이 가방 안에다가 한번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가방을 산 이유가 지금 이게 기본적인 제 베이스 리그 셋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분해하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넣기 위해서 저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특히나 이 탑핸들 분리 안 하고 거기에다가 요거 소니 무선 마이크, 과연 이거를 그대로 넣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카메라를 먼저 한번 대 볼게요. 오, 길이가 딱 돼요. 지금 카메라 세팅이 FX6에다가 틸타 케이지, 그리고 뒤에 배터리는 FX 리온 나노 3입니다. 그리고 렌즈는 2470GM1, 그리고 앞쪽에 스몰리그 미니 매트박스까지 이렇게 끼워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 앞뒤 길이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마이크가 넘어가네. 이렇게 대봤을 때 마이크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봤을 때 앞뒤 길이는 맞는데 이 옆 사이즈가 여유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 가운데 나누는 파티션을 일단은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안쪽에 파티션은 모두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쏙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가 걸리거든요. 이럴 때 저한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잠깐 빼거나 또는 V배터리야 이 무선 송수신기 요 두 개를 빼거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이 마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시 끼우는 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잠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이야, 쏙 들어간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으니까 요거 바디 잡아주는 거랑 이 렌즈 받침대 이거 위치 기억을 해가지고 밑에 다시 붙여볼게요. 요거는 바싹 붙여서 요쯤에, 요것도 이쯤에다가 이렇게 하고 딱 잡았다. 그리고 이 벨크로를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요 핸들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버클의 위치를 좀 더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한 여기까지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감이 좋아요. 지금 위치 딱 맞았고요. 이 벨크로를 요 마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짠, 이렇게 묶였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이 나누는 파티션 있었잖아요. 요거를 이쪽에다가 거의 딱 맞게 한 다음에 유격이 없도록 한번 다시 세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격이 없도록 중앙 파티션을 위치해 놨고요. 지금 흔들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뭔가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티션에 이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아까보다는 더 버텨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랑 요 받침대는 그냥 뺐어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이 FX6가 핸들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사이즈가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완벽한 탑뷰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렌즈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한번 들어가나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우선 50금 필터 구경 72mm 짜리거든요. 오, 그래 들어가네 렌즈.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 소니 무선 마이크 케이스거든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노2 V 배터리 뭐 이렇게. 그래도 자리가 좀 남네요. 여기에다가 뭐 이런 파티션을 제가 어떻게 좀 조합을 해가지고 더 알차게 좀 꾸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흔들림은 양호하죠. 아마 여기서 벨크로까지 더 하면은 더 유격 없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뺐다 꼈다 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좀 더 편하게 끝내고 뺄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잠가 볼까요? 이 안테나가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잠갔을 때, 오, 닿네.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안 닿는데 안테나가 위로 쏟아 있으면 닿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오, 사이즈 딱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그고 잠그고. 자, 이제 이렇게 촬영을 나가면 됩니다. 아, 지금 세팅한다고 좀 주변이 난장판이 되긴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일단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 꽤 묵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 스트랩을 설치하고 한번 매볼 거예요. 그 전에 어깨 스트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트랩 어깨 닿는 부위가 굉장히 도톰해요. 그리고 어깨 닿는 면을 보시면 요 미끄럼 방지 패드들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두 줄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끈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도 같이 양쪽에 길이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 패드 위쪽에는 이렇게 템파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리에 거는 형태는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끈 꼬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렇게 밀어 누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아까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외부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렇게 한쪽 걸고 반대쪽에다가도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한번 매 볼게요. 오, 야, 묵직한데 이거.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굉장히 커요. 일단 높이는 그렇다 치고 요게 커가지고 이 옆으로 한쪽 어깨에 맸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안 들고요.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네요. 자, 그래서 이거 길이를 더 늘려가지고 완전 크로스로 한번 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늘렸네. 근데 확실히 크로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길이를 더 완벽하게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너무 늘렸어. 이쯤에서 한번 매볼까? 이거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가방이 앞으로 보게 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아, 이거는 약간 불편해요. 여기에 닿는 느낌도 있고 또 한쪽 어깨만 너무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앞쪽으로 막 이렇게 상인처럼 뒤에서 보면은 이 어깨 스트랩이 제 등 쪽으로 이렇게 무게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아직도 약간 기니까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멜 때 그냥 들면 무거우니까 저 지금 방금 유령을 터득했는데 손잡이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배 쪽으로 이 가방을 받치면서 동시에 등 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메고 걸어 다니는 모습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길이를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걸었을 때 허벅지에 닿아요. 걷기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딱 됐다. 그러면은 걸을 때 허벅지에도 안 걸리고 이 가방은 배로 받치면서 동시에 등으로 무게 배분하면서. 자, FX6 왔어요. 자, FX6 왔습니다. 그 무슨 상인 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편안하네요. 야, 근데 생각보다
이 맸을 때 모양이 좀 그렇다. 멋있게 들고 다니려면 한쪽 어깨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무게가 상당한데 이 어깨에 미끄럼 방지 패드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 패드가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쪽에 손잡이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겠네. 이게 그나마 좀 모양은 괜찮네요. 아니면은 이쪽 뒤에 있는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될 것 같고, 약간 내가 멋을 신경을 쓴다 하면은 지금처럼 한쪽 어깨에 매시고 한 손으로는 여기 손잡이 잡고 이런 식으로 휴대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극한의 효율충이다. 이렇게 크로스로 맨 다음에 이렇게 상인처럼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야, 솔직히 카메라가 그 리그 셋업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크다. 자, 이제 제가 이 템파 시네룩스 21 하이탑 모델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FX6를 리그 셋업한 그 상태로, 최대한 그 상태를 보존을 하면서 휴대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특히나 이 하이탑 모델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탑핸들과 탑핸들 위쪽에 달려있는 소니 무선 마이크까지 분해를 안 하고 그대로 휴대할 수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차에 실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남아있는 백팩을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FX6를 얹고 뒷좌석에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또는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끔 막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차 뒷좌석에 안전하게 카메라를 실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가방을 알게 돼서 구매한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차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거를 해가지고 놓으면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자, 기존에 제가 이 차 뒷좌석에다가 요 가방 남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 이렇게 싹 하가지고 약간 요런 식으로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넣어 놨었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네룩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이 가방은 자, 이제 이 시네룩스를 여기다 이렇게 완벽하다. 아, 이제 드디어 안전하게 카메라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가 최근에 캠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캠핑 웨건에다가 FX6를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웨건 안에다가 안전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이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잠깐 써봤지만 벌써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우선 장점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FX6를 리그 셋업한 그 상태 그대로, 탑핸들도 분리 안 하고 탑핸들 위에 무선 마이크도 분리 안 하고 그 상태로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촬영장에 도착을 했을 때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트라이포드에 올려가지고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웨건이라든지 차 뒷좌석이나 옆좌석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휴대를 할 수 있다는 점, 한마디로 뭐 내구성 이런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워낙 그 유명한 브랜드라서 마감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자, 이제 단점. 일단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가방 자체의 무게도 있다 보니까 FX6와 제가 지금 렌즈도 넣고 V배터리도 넣고 그 무선 마이크 케이스도 넣고 뭐 또 나중에는 진짜 촬영 나가면 뭔가 더 넣겠죠?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부피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피가 생각보다 많이 커가지고 이 가방을 이용해서 장거리를 걸어서 간다? 아, 요거는 힘들 것 같아요. 내 몸이 너무 지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가방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촬영장에 간다? 아,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단점은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비추를 하냐면은 일단 저처럼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주차를 하고 나서 촬영장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거나
또는 이제 주차를 하고 나서 외관에다가 실어가지고 또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이 가방을 메고 걸어서 장거리를 이동한다, 아, 비추예요. 또 이걸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런 분들에게도 비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어깨에 메는 숄더백 요 스타일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숄더백 말고도 이 그냥 백팩처럼 이렇게 메는 모델도 있고, 여기 한쪽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여행용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장거리 이동을 하시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 21 사이즈의 하이탑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죠?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템파 시네룩스 21 하이탑 요거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